네, 한정판이라는 특별함과 특별한 가격, 네. 특별한 상품까지. 네. 아마 가장 가슴 뛰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비프라자 락큰돌입니다. 저는 황차장입니다. 네. 오늘은 아까 뭔가 샤우팅을 네. 하고 싶네요. 프로젝트 오디오 카테고리를, 제품 카테고리를 보면 네. 그 한정판 아티스트 컬렉션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비틀즈의 뭐 옐로 서바인 그 디자인으로 네. 턴테이블을 만들고 뭐 하드락 카페라든지 또 비틀즈의 각종 앨범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턴테이블을 네. 한 아티스트 컬렉션이 있는데요. 가장 최신의 아티스트 컬렉션은 바로 메탈리카입니다. 네. 제가 소리를 좀 더 지를 수밖에 없었겠죠. 개인적으로 여러 제품들 리뷰를 했고 앞으로도 여러 제품 리뷰하겠지만 아마 가장 가슴 뛰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탈리카 프로젝트 오디오의 메탈리카 아티스트 컬렉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리카를 얘기하는데 메탈리카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모두 많은 분들이 아는 뭐 밴드지만 그래도 간단히 얘기를 하면 두 말 하면 입이 아픈 메탈계의 전설 같은 밴드입니다. 뭐 메탈이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밴드이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을 얻은 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앨범 판매량도 네. 메탈 밴드 중에서는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뭐 1986년 3집이죠. 마스터 오브 퍼핏. 마스터 오브 퍼핏에 수록된 수록곡. 또 역시 마스터 오브 퍼핏의 대단하죠. 이리프는. 예, 이리프를 통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확 끌어안았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 앨범인 엔저스 포 월에서도 또 좋은 반응이 있고 정점은 메탈리카의 메탈리카 앨범이었죠. 거의 난리 났었습니다. 뭐 엔터 샌드맨부터 언포기븐 셋업 포 트루 뭐 등등등등등 예, 아주 뛰어난 앨범이죠. 아 사실 무엇보다 제가 그 메탈리카를 가장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밴드고 네. 옛날에 자신들이 성공을 거뒀던 그런 음악들만 연주하면서 다녀도 됩니다.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계속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 4월 14일 날 11집 네. 72 시즌스를 이제 오픈했죠. 그래서 아직도 뭐 저도 요즘에 최근 가장 많이 듣는 앨범 중에 하나입니다. 네, 메탈리카를 예로 제가 너무 좀 들뜬 것 같네요. 그래서 리뷰고 또 우리 또 이벤트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좀 본연의 제 일에 집중해서 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면 네. 메탈 파워가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날이 쫙쫙쫙 써 있는 디자인. 사실은 플래터를 빼고 보면 위에서 보면 그 메탈리카 M자 네. 약간 이렇게 된 M자 네. M자 로고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네. 나온 디자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제품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려 30만원 상당의 PIC-IT S2C 프로젝트 MM 카트리지를 채용하였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전례 없는 정밀함, 역동성 및 사운드 스테이지를 보여줍니다. 그 외로 글래스 플래터를 채용하였고, 감쇄미 높이 조절이 가능한 3개의 메탈 피트를 채용하였습니다. 33 회전, 그리고 45, 그리고 78rpm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총평 해보겠습니다. 네, 제품 구입을 하는데 많은 고려사항을 체크하게 되죠. 저는 메탈리카 에디션 턴테이블을 구입하게 된다면 상징성과 특별한 디자인, 한정판이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고급 카트리지 체온과 그리고 무게감 있는 바디, 흔들리지 않는 명료한 사운드 퍼포먼스가 굉장히 구매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외형 또한 단순히 디자인의 독창성을 이용해 찍어낸 공상품이 아닌 디테일이 살아있는 턴테이블이라 자세히 뜯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리프만 들으면 어릴 때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헤드뱅잉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좋은 바늘 카트리지를 썼고 네. 그 다음에 글래스 플랫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그냥 겉만 화려하고 그냥 번지르하다고 하죠. 네, 그런 것이 아닌 기본적인 실력은 이미 바탕이 됐고 거기에 메탈리카를 그대로 드러내는 디자인, 그죠? 그리고 한정판이라는 특별함. 사실 국내 80대가 입고됐기 네. 때문에 그 이상 입고될 예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런 한정판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별한 가격이죠. 네. 그리고 사은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판 이벤트, 메탈리카의 한정판 턴테이블 이벤트 가격은 197만 원입니다. 아, 예.
저희가 턴테이블만 있다고 소리가 나진 않죠. 네. 앰프도 드리고 스피커도 드리고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유튜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앰프와 스피커만 있으면 될 정도로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패키지 상품 어떤 걸 증정해야죠? 네, 프로젝트 오디오의 폰업박스와 카본 브러쉬, 그리고 수평계, 그리고 카트리지 장착 툴이 제공됩니다. 네, 한정판이라는 특별함과 또 특별한 가격, 네. 그 다음에 특별한 상품까지 네. 세 가지의 특별함을 마친 이벤트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매장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시고 또 메탈리카 턴테이블과 어울리는 앰프와 스피커도 같이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메탈리카의 LP판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언제든지 와서 메탈리카 턴테이블로 듣는 메탈리카 LP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연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메탈리카의 노래 모두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원래 제가 시연 영상 선곡에 관여하진 않죠. 이번에는 한번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선곡하면 첫 번째는 마스터 퍼핏, 두 번째는 엔터 샌드맨, 세 번째는 원 이렇게 세 곡 준비했습니다. 네, 프로젝트 오디오 아티스트 컬렉션 한정판 메탈리카 턴테이블에 대한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